전쟁 난 줄 알았죠. 총도 쏘고 대포도 쏘고 그래가지고 여기 꽝 하고 날라가지. 저기서 터지느라고 꽝 하지. 이건 장난이 아니구나. 대남방송 대북방송 일상이었고 대남비라 대북비라가 일상이었고. 장마가 졌을 때 떠니로 왔어. 여기 니로 오면서 사람 살리라고 소리 질리니까 난 그 고기 잡다가. 그날 물에 떠내려온 사람은 북한군이었습니다. 살 거냐 갈 거냐 하니까 간다고 해가지고 환영식 해줬잖아요. 뭐 이북하고 이 직선거리는 한 4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10리죠. 장마에 북한군이 떠밀려올 만큼 북한과 가까운 이곳을 우리는 접경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북한 김여정 제1부 부장이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국방장관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다시 긴장감이 돌기 시작한 남북관계. 남북이 수십 년간 평화와 위기를 오가는 동안 접경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민통선 안에서는 통일천 이장 이완맨이다. 73년도부터 살아 여태까지 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민북 출입증이라고. 군이 들어가실 때 통일되고 들어가죠. 이게 비워주고 들어가죠. 박정희 정권의 전략촌 계획 아래 이스라엘 키부츠를 본떠 만든 통일촌. 북한보다 우리 남한이 활동에 더 잘 산다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제 마을을 만들어 놓고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이러고 그 당시에는 온 주민들이 전부 다 예비군 총을 다 직을 받아갖고 비상이 걸리면 총을 다 갖고 건물을 쓰고 마을 여자들도 1년에 두 번씩 그 사격 훈련도 하고 해마루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벼농사하고 사과농사를 짓고 있고요. 거의 20년 산 거죠. 흔히 말하는 실향민이라 그러는데 예전에 장단 지역에 사시던 분들이 뜻을 모아갖고 이제 우리도 고향에서 살겠다 하는 계속 요청을 했었고 참 김대중 정부의 햇빛 정책의 일환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전방에 군인만이 아니라 민간인도 좀 더 살면서 남과 북이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생각하지 않았나. 민통선언은 아니지만 접경 지역에 위치한 연천군 삼곤리. 올해 77세 최기조 씨는 거의 한평생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7살에 피란 나갔어요. 6.25 때. 6.25 나가지고 피란 갔다가 고향에 들어온 곳은 이제 여기에 한 50년 거의 다 돼요. 그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6.25 때 고생들 하고 먹지 못해서 저 나가서 했을 때. 마을에 정착할 때부터 지금까지 남북의 정세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최근엔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큰 골칫거리입니다. 대북전단 살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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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전에도 그 대북전단을 뿌린다 그래갖고 우리 주민들이 이제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냥 트랙터를 한 40대 갖고 나와갖고 그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트랙터로 막아버렸어요. 아니 북한에서는 그 대북 전단을 뿌리면 조준 사격을 한다 그러고 또 연천에다가는 직접 그 사격도 하고 그랬잖아요. 삼곤리 주민들은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삐라가 처음에는 저 골짜구니에서 날렸어요. 저 뒤에 거기서 날리는 게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기관총으로 다 쏜 거지 이제. 이게 바뀌었고 완전히 여기 떨어진 자리죠. 여기 맞았던 여기 자리가 있잖아요. 북한군이 쏜 10여 발의 고사기관총.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지금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아 놀래는 뭐냐 그때는 전쟁 난 줄 알았죠. 이 문제는 주민들의 생계도 위협해왔습니다. 출입 영농 하시는 분들은 아예 출입을 안 시켰고 이틀 3일이었으니까 그나마 다행했지만 이게 일주일 한 달만 되면은 그해 농사는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또 벌어질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면. 그러니까 이번에 뿌리지 말라 그런 식으로 한 거죠.
엄청났죠. 서울이 폭우가 떨어지고 꽝 하고 날아가지. 저기서 터진이라고 꽝 하지. 면사무소 그 방공호로 다 들어가서 한 5일간 있었잖아요, 여기서. 1년 뒤 북한이 남측 확성기를 향해 포격 도발을 해 삼곤리 주민들은 또다시 대피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총소리가 일상이고 군인들이 일상이고 대포가 일상이고 대남방송 대북방송이 일상이었고 대남비라 대북비라가 일상이었고 회담을 하고 뭐 평양회담을 하면서 이걸 안 하겠다고 한 것들이 그게 비일상이었던 거죠. 그 당시만 해도. 근데 4.27 정상회담 해갖고 대남 그 확성기 방송이 다 철거하고 났을 때까지 이렇게 봤죠. 그전엔 뭐 잠을 다 못 자다시피 했어요. 하도 방송을 많이 했더라도 주민들이 조용하니까는 이제 살만 난다 그런 적을 느꼈어요. 그러나 평화는 2년 만에 흔들렸습니다. 농경지에 나가 있는 분들은 다 빨리 들어와서 마을에서 TV 시청하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라고. 2, 3년 동안은 지금 조용 남북대화가 잘 됐으니까 좋아졌잖아요. 또 그렇게 또 혼합한다 하니까는 참 마음이 착잡했죠. 어떻게 해서라도 통일이 한번 돼보나 보다 했지 뭐 폭파시키고 그렇게 할 줄 누구 알았어 그게. 우리네는 아주 이제는 이적이 났어 아주 그런 거. 기뻤던 시기라면은 6.15 그때가 가장 큰 충격이었고 감동적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어느 날 갑자기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개성공단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옵니다 하고 막 보도에 나오고 그래갖고 그 남북출입사무소 앞에 갔었어요. 제가 아는 분 한 분하고 같이 출입사무소 그 매점 가서 평양소중과 대동강소중과를 사다가 그 경계석에 둘이 앉아서 둘이 먹으면서 이런 이따구 짓 한다고 그러면서 그 개성공단이 한정된 지역이지만 남가북이 계속 만났던 거 아니에요. 남가북인 만나면 안 되고 서로 힘을 합쳐서 돈 벌면 안 되고 각자 따로 놀자 그런 거였으니까 상당히 안 좋은 기억이죠. 평화가 자꾸 어디로 도망갔나? 이제 웃음소리들도 하고 계지만 원산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원산이 고향이신데 6.25 때 그냥 넘어오시고 못 가신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돼야 농사 지는 사람도 그렇고 고향도 찾아가는 사람도 많을 거고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답답하죠. 고향만 건너다 보고 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가지는 못하고. 아, 그래 편안하게 잘 살면야 좋죠. 농촌으로서 살기 좋은데고 포가 떨어져도 그렇고 총알이 떨어져도 여기가 먼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안 가죠. 어디 가요. 갈 게 뭐 있어요. 전쟁이 난다고 뭐 한다면 저 부대 들어가서 총이나 달래서 같이 쏠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이제 여기서 이제 살다가 죽는 거지. 이제. 민등선에 사는 주민들은 남북이 이렇게 같이 평화롭게 있어야 같이 이렇게 평화롭게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는 뭐 서로 왕래라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우리 주민들도 그런 바람이죠.